이코노미 코멘트 시간입니다. KF 투자증권 연결하겠습니다.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미국 증시를 보면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투자 심리가 좀 하락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조금씩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년도에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도 이제 미시건대 소비 심리가 뭐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하면서 좀 시장에 좀 충격을 줬었고요. 또 어제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소비 심리, 이건 좀 약간 고용 지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비 심리인데요. 이 역시도 좀 전월보다 또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소비가 결국에 하반기에 꺾이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결국에는 이제 투자 심리를 좀 훼손시킨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계속 좀 미국 증시의 특징이 계속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좀 거래량이 좀 이전보다 좀 얇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변동성도 상당히 좀 장중에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 연준이 계속적으로 뭐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연준 인사들이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급선무다.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참가자들은 결국에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결국에는 좀 연착륙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그 투자 심리가 지금 빠르게 개선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착륙이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투자자들의 이런 확인이 지금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경기 침체를 유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금리의 흐름만 보더라도 단기 금리도 그렇지만 뭐 장기 금리가 이제 단기 금리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적으로 시장이 이제 반영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S&P 뭐 국제 신용 평가사에서도 이제 미국의 향후 1년 그 경기 침체 확률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높여 나가고 있거든요. 그 최근에는 이제 내년도를 이제 중간값으로 한 40% 정도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뭐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었고 또 뭐 최근에 그 지역의 여는 제조업 지수들 보면은 결국에 이제 0이 이제 기준선인데 이제 0 이하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국면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제 경기 위축 국면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 연은의 제조업 경기도 지금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발표되는 6월의 ISM 제조업 지수 이게 경기 동행성이 상당히 높은 지표인데 이 역시도 이 시장 예상치가 결국에 이제 전월보다는 좀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뚜렷하게 어떤 경기 모멘텀을 지지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계속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 연준의 긴축은 계속적으로 좀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상에 지금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어떤 경제 지표상에는 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PCE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 이것도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일단은 뭐 5월 이제 미국 CPI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에너지 가격, 뭐 식료품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높았었기 때문에 아마 5월 PCE 물가도 전월보다는 아마 상승폭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핵심 PCE 물가는 이제 뭐 다소 이제 전월보다는 이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4.8%거든요. 그러면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 2%와는 여전히 괴리가 크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경계심리가 쉽게 완화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최근에 물론 이제 고점 뭐 120달러대에서 뭐 100달러 초중반까지 뭐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경기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유가 수준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사실 이제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수요는 분명히 계절성을 갖고 올라갈 텐데 휘발유 재고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유가가 뭐 다시 이전의 고점을 터치하고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반 경직성이 상당히 좀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 어떤 그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갖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에 있을 PC 물가 지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로 돌아와서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좀 뭐 보수적인 대응 상당히 좀 이렇게 지겨울 수 있는 뭐 발언이기도 합니다만 좀 보수적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하락할 룸이 뭐 크지 않는다라는 거에도 물론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반등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혹은 이 반등세를 지속시킬 만한 모멘텀을 찾기가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비우호적이고 그리고 경기와 물가를 통해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는 결국에 이제 퀄리티, 그러니까 이익가시성이 높은 업종에 좀 주목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음식류 업종, 그다음에 뭐 유틸 그리고 에너지 이런 업종에 한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이익가시성이 높은 업종에 좀 집중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지만 반등을 계속할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을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